어제 렘넌트 대회가 이번 주간입니다. 제주시 렘넌트 대회. 또 우리는 많은 분들이 새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而且有很多人会做新的开始。 어떻게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까? 那应该怎样做新的开始呢？ 예, 굉장히 중요하죠. 这非常重要。 제 아는 그 권사님이 그 그런 얘기를 해요. 有我认识的一位劝师是这样说的。 사람들이 일할 데가 없다는데 자기는 지금 일꾼이 안 온대요. 人们都说找不到工作，但是他那里的找不到工人。 일꾼이라는 것을 가버리고 그런데 그래서 일자리 없다는데 이해가 된다면. 有很多人来了干一会儿就走，所以很多人说找不到工作，他就不能理解。 이분이 뭘 하는 거니까. 시장에서 무슨 뭐 옷 같은 이런 거 팔아요. 他在市场卖衣服. 예, 파는데 왔다 갔다 다 간답니다 사람들이. 但是他招员工，这些员工呢干了一段时间，然后总是走. 조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다 가고 이렇게. 只要继续做下去就可以，但是干不了多长时间，他就马上走. 그래서 제가 이게 한 달에 얼마나 봅니까 물으니까 뭐 그냥 웃어요. 我就问他一个月能挣多少钱，他就笑。 월급쟁이보다는 낫지요 이러더라고요. 他就说比领工资的人赚的多一点。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 왔다가 몇 달을 안 있고 간대요. 但是一般来打工的人呢，干不了几个月就离开。 그런데 몇 달 안 있다 간 사람들이 거의 다가 가서 옷 가게를 차렸대요. 但是那些没干几个月的人离开之后呢，他自己就开了一个服装店。 다 망했어요. 但是全部失败了。 그분 하는 말이 적어도 3년은 배우겠다. 他说至少要学三年。 우리는 그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발할 때 어떤 경우에서도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我们人们在座的人们在任何情况也有胜利的路在开始的时候。 승리를 지금 미리 약속했잖아요. 이미 神已经应许了胜利。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已经向约书亚应许了胜利。 우리에게도 약속하셨거든요. 向我们也应许了。 그럼 어떻게 됩니까? 那该怎么做呢？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应该正确开始。 근데 안 될 걸 자꾸 하는 사람 많아요. 시작을 잘해야 돼요. 不断的去做只能不行的，应该有正确的开始。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안 될 거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再优秀的人，他如果去做不能成的事情的话，不可能成。 그래서 이번 렘넌트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고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所以这次人们大会非常重要，我们的人们都要记住。 여러분들은 어차피 무에서 출발해야 돼요. 你们不管怎样，从无要出发。 그렇잖아요. 对不对？ 무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要从无出发，为什么？因为你们要去做神所赐的最高的。 조금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 조금도 여러분들은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무에서 출발해요. 你们没有必要动摇，也没必要灰心，因为反正你们是要从无开始。 아까 우리 기도한 장로님 말씀대로 조금 더 거품이 있으면 안 돼. 그냥 무에서 시작해. 不应该有丝毫的泡沫，应该从无开始。 렘넌트 일곱 명이 싹 다 그랬습니다. 七名 렘넌트 都是这样的。 렘넌트 일곱 명뿐만 아닙니다. 不仅是七名 렘넌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모든 증인들이 다 나옵니다. 希伯来书十一章里面出现所有信心的祖先。 이 사람들이 제일 밑에서 시작했어요. 他们是在最低谷开始。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니까 최고의 것으로 갔다. 因为借着神的去做，所以成了最高的。 그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应该握住这个应许。 아무것도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거 막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像一无所有的约书亚，神应许了最高的祝福。 자, 여기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자칫 아무도 막 실패할까 막 긴장되고 그렇잖아요. 你们稍微不小心就会怕失败紧张。 이 확신 가지고 출발해야 돼. 应该带着确信出发。 저는 요즘 그 올림픽 그 보고 보면서
저는 그 운동선수들하고 감독님이 꼭 부탁하시고 있더라고요. 뭐 근데 옆에 없으니까 부탁할 수도 없고요. 我最近看奥运比赛，想一定要嘱咐那些运动员还有这个教练的。 그 둘이 건투 부는 것도 보면 내가 감독한테 저거 얘기해 줄 건데 옆에 없으니까 그러죠. 看那些拳击运动员的比赛也是，如果他们在我身边的话，我就能说一句。두 가지인데요. 한 개는 너무 선수를 긴장시켜요. 有两个要说，就是第一个是让运动员太紧张。 그럼 못 이깁니다. 那么就不可能赢的。 여러분 긴장돼 버리면요. 염려만 해버려도 모든 세포 다 바뀌면 다 굳어버립니다. 如果你们紧张或是忧虑的话，你所有的细胞就会僵硬起来。 우리 애들 보면 뭐 반죽이 가지고 몸 다 굳게 만들 거예요. 看我们运动员们也是让他们非常紧张，让他们全身半个身僵硬。 선수들도 말하는 거 보면은요, 그렇거든요. 막 이거는 막 생명 그러고 막 어떤 일이 들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看那些运动员，他们记者采访的时候也回答，我们会挂上性命。 그걸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감독님들은요, 그 단어를. 那教练认为这样拼命是一个很好的单词。 제일 저는 네 원래 실력대로 편하게. 你应该发挥你原有的实力。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要平安的去做，这是最好的。 그리고 선수들 뛰는데 보면 우리 뭐 장로님도 운동해서 아시겠습니다. 건투 선수요, 아 자는 지겠구나, 금방 보면 알아요. 而且我们长老也是做过运动，而且拳击手也是看对方的力眼能够看出来，他肯定输的。 일단 입을 벌리고 있어. 首先，他是张着口的。 건투 선수든 태극도 입 벌리다 그 사람은 무조건 집니다. 那拳击运动员 힘이 못 따라갑니다. 如果他张口的话，他已经输了，他不可能跟上对方的选手。 그것들이 다 긴장돼서 그래요. 那是都是因为他们紧张。 하나님은 확실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神赐给了确实的应许。 지금 여호수아는 확실한 은혜 가지고 갑니다. 现在约书亚带着确实的应许在走。 뭡니까? 是什么? 말씀 각인 있다 그랬어요. 已经刻印了话语。 말씀 각인됐는데 어떤 말씀이 각인됐습니까? 是刻印了话语，刻印了怎样的话语呢? 모세의 시종 이랬습니다. 说摩西的仆人。 시종이 뭡니까? 说摩西的帮手是指什么？늘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是常常跟着摩西的意思。 시종은 그냥 아니라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 那帮手的意思是常常跟着摩西，是常常在一起的意思。 그 시종에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랬어요. 像这个帮手如同对摩西说一样。 얼마나 확실합니까? 这多么确实。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와 함께 있다. 如同像摩西所说一样，要与你同在。 여러분, 우리는 시작을 바로 해야 됩니다. 말씀 확실해야 됩니다. 我们应该正确开始，我们招致的话语要确实。 그럼 무조건 승리합니다. 那么无条件会胜利。 아니, 어떻게 말씀 확실해 붙잡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누가 봐도 내가 봐도 확실치 않다, 확실하다 한 답이 안 나오면 안 하면 돼요. 확실히 붙잡고. 怎样才能够确实的抓住话语呢？无论谁看我也是啊，这个话语是确实的这样的程度。如果没有这个，不要开始。 말씀만 제대로 딱 확 흔들리지 않으면 형통하게 하리라. 如果抓住话语不动摇的话，必定会让你亨通。 꼭 기억해야 됩니다. 必须要记住。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话语刻印的时间会兴起圣三位神的能力的做工。 그리고 말씀이 확실하면은 기도의 뿌리도 딱 내리게 됩니다. 而且只要话语确实的话，也能够扎下祷告的根基。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就是发生怎样的事情呢? 네, 정확한 말씀만 붙잡으면요. 只要抓住正确的话语。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 있어요. 那会动员天军天使。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이때부터 과거. 광야, 미래 두렵지 않아요. 从这时候起，过去、旷野、未来都不会惧怕。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말씀. 至今为止引导的耶和华，他的话语。 광야 가는 동안에 정말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말씀. 旷野路上也是真的在带领，是这个话语。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而且迦南地是应许。 이거 다 기도 뿌리 내리는 겁니다. 而且抓住这个要开始祷告。 여러분이 지금부터 언제든 출발을 그렇게 해야 돼요. 你们任何时候出发应该这样做。 확실한 증거 따고자. 要握住确实的凭据。 이게
체질이 말씀 각인 기도 뿌리 증거 체질 딱된 사람. 这个就是体质是话语刻印还有话语祷告根基还有话语이 사람에게는 흑암 무너뜨리는 빛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这人身上必定会领到倒塌黑暗的光的祝福. 예, 이 세 개를 합친 걸 보고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 把这三个合在一起就是领到了宝座的祝福. 확실합니다. 这是确实的. 뭡니까? 우리 증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我们要照着凭据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갈 것들이니까 제일 먼저 약속인 게 뭡니까? 요단을 건너게 할 것이다. 因为你们必定会进迦南地，所以让你们过约旦河。 그 말씀 나왔어요. 出来了这样的话语. 너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가라고 얘기했어요. 你要领着以色列百姓过约旦河. 확실한 증거 따고. 抓住了确实的凭据. 그러면서 저 대해까지 다 가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而且一直到大海，必定会让你们啊能够到达. 그렇다면 앞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뭐 여리고도 있잖아요. 그거 다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이 말이요. 而且将来你们行的路上，那耶利哥城也全部会倒塌的. 아모리 연합군을. 还有亚摩利联合军. 우리 교회는 237 나라 치유 서밋 운동 확실합니다. 我们教会必须会做237国家医治还有서밋. 아직들은 못 깨도 여러분 이 언약 속에 여러분 진짜 들어가 버리면 역사를 나요. 只要大家真正进到这个应许当中的话，必定会兴起神的做工. 어떤 역사를 납니까? 会兴起怎样的神的做工呢?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죠. 这就是今天本文的内容.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우리가 이제 맞는데 좀 사람 아닌 것 같다라고 이런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有的时候我们感觉虽然是对，但是好像那人就不是. 그러니까 정말로 이237 치유 서밋 하나님 뜻인데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표현한단 말이에요. 진짜 들어가야 있어요. 237 이지 하여 서밋 这是神的旨意，真的进到这里面的人和没有进的人是能够感受到，能够看出来. 처음부터 한 얘기라니까. 这是从开始就说的. 그리고 예수님이 허술해하고 하시겠습니까? 마지막도 하신 얘기. 而且 예수 他不会说虚谎的话，他最后的时候也说了这个.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 병들어 있으니까. 因为生病了. 치유. 所以医治. 이 하나님 뜻이에요. 这是神的旨意.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남은 게 뭡니까? 所以最重要的剩下的是什么? 후대 살려야지. 是要救活后代. 그게 서밋이란 말이야. 那就是生命. 내 자식 이제 할 거 없고 후대를 살려야 돼요. 没有必要分你的孩子我的孩子，应该救活生命. 절대 하나님 뜻입니다. 这是绝对神的旨意. 여기에 여러분은 확신 가지고 딱 있으면 반드시 몇 가지 응답 옵니다. 只要对此大家有确信的话，必定会到来几个应允. 중요한 이제 사실이 딱 보입니다. 会看到重要的事实. 확신도 있지만 사실이 보여요. 虽然有确信，但是能看见事实. 그 첫 번째 이게 사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这第一个就是会出现三个事实. 미리 응답. 是预先应允. 겁낼 것도 없어요. 没有必要害怕. 이게 미리 보인. 会预先享受，所以预先看见. 아직 가지도 안 했는데 미리 성공. 还没有去，但是预先成功. 이거 있어야 확실한 거죠. 有这个才算是. 미리 응답 받았다니까요. 预先蒙了应允. 시종 이 말은 벌써 심부름 할 때 벌써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帮手这句话的意思是他在底下跑腿的时候已经蒙了这个应允. 이걸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这最简单的扼要来说是什么？是三级. 그렇게 말씀해놓고 이게 주언론이 그랬습니다. 说了之后说已经赐给你了，说明已经领受了. 하나님의 말씀과 확실하다면 받은 겁니다. 只要神的话语确实的话，说明已经领受. 어마 말 다 해놓고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하겠다. 어마 말 다 해놓고는 이미 주었다. 说了很多的话，说如同与摩西同在，要与你同在，然后说已经赐给你了. 그렇습니다. 是这样的.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런 확신 딱 가지고 앞으로 사업도 해야 돼요. 렘넌트도 무조건 하면 안 돼요. 这是事实，应该带着这个确信做事业。我们人们也好，不应该无条件的去做. 뭐 얼마나요? 여러분 이미 말씀과 기도 이 증거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미 已经在话语祷告还有凭据当中. 그럼 딱 옵니다. 那么就会到来这个. 여호수아는 아무리 어려웠지만은 이 속에 있었습니다. 约书亚再难，他也是住在这里面. 말씀과 기도와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증거 속에 딱 있습니다. 在话语和祷告还有与我们同在的神的凭据里. 여러분도 그래 될 거고.
렘들 이렇게 만들어야 돼. 你们也会这样, 렘들 자, 이미 塑造成这样. 받았으니까 미리 누릴 수밖에 없어. 미리 누림이 뭡니까? 因为已经领受了，所以只能是享受，预先享受指什么？ 4절, 6절, 9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4절, 6절, 9절, 다 不断地说. 미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是预先在说. 위기 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会到来危机的, 所以不要害怕. 5절에 평생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 第5节说, 平生的日子必无一人能在,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怎样与摩西同在, 也必照样与你同在. 너를 떠나지 않으려고 버리지 않으려라. 必不撇下你, 也不丢弃你. 그 말은 어마어마한 위험 올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这句话是指会到来极大的危机, 但不要害怕. 내가 너를, 내가 네게 명한 것 아니냐? 不是我命令你的吗?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거죠. 아니 내가 말한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这句话不是我说的吗? 하나님 내가 네게 직접 주는 말 아니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岂不是我吩咐你的吗? 所以你不要害怕, 놀라지 마라. 也不要惊慌. 네 어디 갔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因为无论你哪里去，我要与你同在. 그러면서 형통하게 하겠다. 而且会必定让你顺利. 어디 가든지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겠다. 无论去哪里要同在，而且要让你顺利. 이렇게 딱 준 겁니다. 会这样赐给的. 말씀 그대로 되셨잖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而且照着话语成了赐给约书亚的话语. 이 지금 광야에서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 말이지만은 이견 받았습니다. 这是在旷野埋怨和不信仰的人是根本不符合的，但这个话语照着所说的成了. 중요한 이제 이 결론 맺겠습니다. 很重要的结论. 결론에서는 뭐가 지금 나옵니까? 那结论中出现什么?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这三个是必须要记住的. 내가 정말로 이 안에 있으면 시작을 바로 하면. 如果我真的在这里面，而且我的开始是正确的话.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날 미리 사실을 보입니다. 神必定有一天让你预先看到事实. 드디어 이게 보입니다. 而且终于能看到这个. 우리가 늘 아는 말이죠. 是我们常常知道的.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能看到当然必然还有绝对.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연히 인도하실 겁니다. 神当然会引导大家，对的. 세계복음 맞다면. 如果世界福音化对的话. 누가 뭐래도. 无论谁怎样说. 여러분 개인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귀중하게 쓸 겁니다. 你们个人神必然会宝贵使用. 세계복음만 맞다면. 如果世界福音化对的话.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神会绝对性的使用. 맞잖아요. 对吧. 그래서 우리. 서초동에서까지 왔어요. 所以我们从瑞草区来到了这里. 여러분이 저 그 하나님 중심 아시고 이까지 데려오신 겁니다. 神知道你们的中心，所以引领大家来到这里. 얼마나 감사합니까? 多么感谢. 이게 누가 혼자하는 일입니까? 这哪里是一个人能做到的呢? 이게 저 혼자입니까? 뭐 항모사 혼자입니까? 뭐 안 그래요? 전 교인이 하나님 중심 보시고 렘넌트를 보시고 이까지 데려오고. 这哪里是我一个人，或是黄香梅牧师一个人做到呢？神看到大家的中心，还有人们的运动的重要性，所以引领到。 저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만들어내야 돼요. 我是确实能看见，在这里要做出神最喜悦的事来。 당연 필연 절대가 뭡니까? 那当然必然绝对是什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건지시는 걸 해방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神让以色列百姓从奴隶撒旦地狱背景中得到释放，这是当然的. 광야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旷野有任何的困难也没有关系. 필연 이 말은 거기에는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必然这句话的意思是在那里面有重要的计划. 중요한 이유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有重要的理由还有内容.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而且将来会发生怎样的事? 미래입니다. 是未来. 세계복음화할 여러분이 맞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이기하실 겁니다. 如果大家是要成就世界文化的人的话，在任何事当中，神必定会让大家胜利的. 절대입니다. 是绝对. 여기 계획이기 때문에. 因为这里有计划. 뭐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所以不要灰心，也不要忧虑.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막 사람 소리 들으면
걱정되고 막 이렇잖아요. 我们听人的话就不断的担心，对不对？ 염려도 자꾸 하다 보면 또 됩니다. 如果总是忧虑的话，又产生忧虑。 염려도 하고 또 하고 또 정신 이상해 돼요 그러면. 所以忧虑呢一直会产生忧虑，会不断的忧虑呢，精神也会异常。 똑같은 선수가 마자가리 여기서 막 긴장하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同样的运动员，但是因为太紧张了，所以不能赢。 어떤 사람은 막 다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甚至有些运动员会受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새로 딱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我们今天要握住神赐给约书亚的话语，要重新开始。 오늘 특히 1부에는 노인 모세, 오늘 2부에는 새로 시작한 여호수아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那今天一部话语是赐给老人摩西这样的话语，然后二部礼拜是赐给要新的开始的人们的话语。 이번 주간에 여러분 24 행복한 기도 시간 누리다가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놀라운 증거인 나게 될 겁니다. 愿最终能够享受24的幸福的祷告的时候，天军天使会动员，发生惊奇的神的作工。 이미 많은 응답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很多的应允正在成就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못 볼 뿐이죠. 正在这样成就着，只是我们看不见而已。 그래서 결국 세계복음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最终世界化必定会发生。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神啊，感谢你。 이번 주간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愿最终能够成为新的开始。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그대로 함께하시는 능력을 증거하는 새로운 증인 되게 하옵소서. 如同赐给约书亚一样，赐给摩西一样，能够同样的赐给我们的新的能力，让我们成为见证的证人。 렘넌트에게로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愿这应许今天能够见证在人们的身上。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奉耶稣基督的名祷告。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愿那我们礼拜的神啊，感谢。 오늘 일부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님을 언약으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通过一部摩西，感谢神作为应许告诉我们，摩西的死亡并不是结束。 오늘 이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렘넌트에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을 렘넌트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今天二部的信息是从明天开始的人们的大会赐给了约书亚一样不要惧怕的信息。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愿这一周能够成为体验神真能力的一周。 예물 드린 손에는 이유 있는 언약적인 축복을 주사 천만 제자 일으키게 하옵소서. 愿奉献的双手赐给有理由的祝福，能够兴起一千万门徒。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基督的恩，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和圣灵的做工。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위해 愿降临在今天在神的话语面前建礼拜的所有的圣徒的头上。 지금부터 영원까지 从今直到永远。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常常同在。 아멘。